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협상을 벌인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전과 지속적인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면제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평양을 다녀온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실무협상 내용 일부를 간략하게 공개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 측 대화 상대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와 6일부터 8일까지 만났으며 두 사람은 완전한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전환,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 등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 약속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회담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10월 유니세프의 대북 지원 물품 반입 허가 후 현재까지 10건의 제재 면제 조치가 승인됐으며 이 중 8건이 올 들어 이뤄진 조치입니다. 승인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됐습니다. We are now making quick progress clearing a backlog of approvals that had accumulated at the United Nations Sanctions Review Committee. 이 같은 제재 면제 조치는 미국이 대북 협상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y're not doing anything particularly bad right now, so we can give them some exemptions. We're encouraging them to make some more progress, so we'll give them some sanctions, some exemptions.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은 인도적 제재 면제 조치가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 거액의 현금이 유입되는 남북 협력 사업 등을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전후해 대북 정책감독 청문회 개최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비핵화에 진지한 것인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면 미국은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라며 2차 정상회담은 김정은만 띄워주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if the talks are just, you know, Kim playing games and not really being serious about it, then it's a waste of everybody's time and all it does is give him a the ability to look like he's important. 앵겔 위원장은 이어 2차 정상회담이 의미가 있으려면 김정은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hope that he will make the concession he needs so that there won't be any nuclear capab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f the talks can get to that, then they'll be worthwhile. 앵겔 위원장은 이어 2차 정상회담 등 북한 관련 현황을 점검하는 감독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청문회 출석 대신 외교위원들과 북한 관련 면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you know, President Trump's trying to develop a good relationship. We've got hostages back. We've got remains back. We have seen missile tests. 존슨 위원장은 이어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졌던 트럼프 행정부 이전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실험 중단이 최종 해법은 아니지만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후 진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슨 위원장은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미북 정상 간 개인적 외교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올해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는 북한, 이란 등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위협을 제기하는 불량 정권들의 제재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8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과의 협상과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지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또 위험한 기술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비확산 체제 유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장기 임대한 나진항 3호 부두 터미널이 대북 제재 여파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8일 인테르팍스 통신에 나진항을 통한 석탄 수출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러시아 석탄 회사들과 선박 소유주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을 우려해 나진항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앞서 러시아의 요청으로 제3국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 대북 제재 예외 조치로 인정했습니다. 일본 해상과 해안으로 떠내려간 북한 어선들이 지난 2013년 4월에서 2018년 3월까지 372척에 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등은 일본 정부가 야당 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연간 표류 선박은 2017년 4월에서 2018년 3월에 130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간 북한의 표류 선박에서는 시신이 77구, 생존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